오늘은 제가 어떻게 3년 만에 벌레가 나오던 반지 앞방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호텔로 이사를 하게 됐는지 모든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반지 앞방에 살고 있었는데 벌레가 정말 많았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 옆에 돈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저쪽에 가면 개미들이 집을 틀어놓은 거야.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잖아? 그럼 다른 곳에서 구멍을 파고 또 나온다고. 그리고 눅눅한 화장실에 가면 곰팡이들이 피어있고 거기에 거미까지 있어. 덕분에 외롭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반지 알아보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저 위에서부터 물이 타고 흘러내리고 와서 내 반지와 방바닥이 전부 다 축축해지는 거야. 그런데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제가 명품관에서 세일즈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 VIP 커스터머 중 한 명이 자기 집에 파티를 한다고 초대를 해줬어요. 이제 파티 당일 택시를 타고 주소로 가야 되니까 주소를 쳐봤는데 호텔인 거야. 그 전까지 호텔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TV 속에서 도끼 같은 연예인들이 사는 것밖에 보질 못했는데 아 진짜 호텔에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5성급 호텔 로비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고 호텔 로비에 향기는 너무 좋은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이 엄청나게 큰데 그 문을 끼익 하고 열어. 그렇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분명 내 고객 그 한 사람이 사는 집인데 방이 3개인데다가 집이 너무 넓어. 파티에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는데 집이 좁지가 않은 거야. 통유리가 쫙 깔려져가지고 도시가 다 보여.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호텔에서 사는 느낌이구나.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런 집에 살 수가 있구나. TV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인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게 제 머릿속에서 클릭이 됐죠.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타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목표로 삼았어요. 나는 이 집에 이 호텔에 무조건 살고 싶다. 나는 살 거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뭐 3년이 지나서 지금 이 호텔에 오게 되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과 시도와 실패가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과 현실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뭐냐, 일단 목표를 그렸어요. 왜 목표를 그렸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어떤 차를 타고 싶어, 누구나 하나쯤은 그 정도 목표는 있잖아. 그런데 그 목표를 그려봐 하면은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거를 보지 않고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을 아주 섬세하고 오랫동안 관찰을 했다는 거. 저는 그 호텔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 머릿속에 문신하듯이 심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호텔을 쳐. 호텔 빌딩 사진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매일 아침 그 호텔 사진을 보고 백지에다가 따라 그리는 거야. 그렇게 며칠 하잖아요? 안 보고 그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백지에 내 머릿속에 이미 세세한 디테일이 다 있다 보니까 건축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했던 뷰를 그렸어요. 앞에 통유리가 길게 쫙 깔려있고 가운데 코너에 기둥이 하나 딱 있는 거, 그 뷰도 백지에 계속 그렸어. 계속. 두 번째는 심상화죠. 심상화는 필수입니다. 매일 밤 잠에 들면서 내가 그 호텔 안에서 잠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일 밤 상상 속에 내가 그 호텔 안에 들어가서 이 뷰를 보고 있는 거야. 통유리에 가운데 기둥이 딱 있는, 그리고 그 호텔에 있는 침대 안에서 내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 잠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의 힘. 이거는 김성호 회장님한테 배운 건데 김성호 회장님께서 매입하고 싶은 건물이나 사업체가 있으면 출근 전 그 건물 앞에 가서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100번씩 말하고 출근하셨대요. 법칙 넘버 원. 억만장자가 하는 거는 내 상식선에서 말이 되지 않아도 일단 따라한다. 그래서 했어요. 당시 제가 살던 집과 호텔이 30분 거리였는데 틈만 나면 산책을 하면서 그 호텔 앞까지 가서 그 호텔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와 여기 살면 무슨 기분일까 계속 생각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호텔 입구 문 앞에서도 계속 서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봐요. 막상 거기 주민들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속으로도 아 나도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서 왔다 갔다 다녀야지 계속 상상했어요. 산책을 할 때마다 호텔 앞에 꼭 들려서 30분 동안 멍 때리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역에 서 있으면 저 멀리 그 호텔이 보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기 전에 역에 서서 호텔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나는 저기 살고 있다 100번씩 말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역에서 나와서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굳이 구태여 또 호텔을 바라보고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나는 저기 살고 있다 또 100번씩 말하면서 퇴근했어요. 그렇게 아마 몇 달을 했을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고 질려서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집을 찾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알아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가끔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나왔다 하면 다음날에 누군가 바로 들어왔대. 뭔가 일이 자꾸 틀어져.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이사를 못 갔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올해 여름이 됐는데 자꾸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이거지. 모든 계약이 자꾸 이상하리만큼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포기했어. 그 당시 심정이 너무 답답했던 게 왜 그렇게 집이 안 구해지지 미스테리였어요. 집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다 박살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집을 알아보게 돼서 괜찮은 집 하나 있네 여기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갑자기 깨달은 건데 내가 이사 온 바로 이 호텔이 3년 전에 내가 끌어당긴 호텔인 거야.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이 살았던 집처럼 방이 3개에다가 앞에 통유리 쫙 있고 저기 코너에 기둥이 하나 딱 있는 거야. 내가 정확히 상상하고 그렸던 그 장면처럼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게 된 거예요. 들어올 때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잊어서 합격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끌어당긴 거네. 약 1년 반 동안 이 상아리만큼 모든 계약이 파기됐는데 그 모든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이끌려온 집이 바로 내가 3년 동안 끌어당긴 집인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뭘 끌어당기든 분명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현상들도 내가 점찍어 놓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인 거야. 나는 이 집에 온다고 결심을 했고 끌어당기고 현실화를 마쳤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거 신이라고 하고 매트릭스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거나 하늘이라고 해. 뭘 믿든 상관이 없는데 그 무언가가 내가 자꾸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가 끊어버리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자꾸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싶었는데 결국 그 모든 단기적인 실패들이 내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가이던스였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와, 내가 그때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졌던 이유가 내가 이 집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안 들어가졌구나. 이제서야 보이는 거야. 이제서야.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미래를 보려면 볼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 커넥팅 자스로 모든 점들이 이어지는 거지. 그 한순간도 불완전한 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포인트만 말하자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고르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여정 중에 생기는 모든 실패들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기 위한 천사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집 끌어당김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